오늘은 명절에 남은 나물로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에 나물은 보통 삼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간이 되라고 동치미물을 채 썰어서 같이 김밥 소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동치미무가 없으면 단무지 써도 되나요? 그렇죠. 단무지 쓰면 됩니다. 그것도 채를 이제 곱게 칠 거예요. 이거 양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래야 담백하거든요. 채 썬 동치물을 한번 살짝 짤 거예요. 국물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짜면 물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꼭 짜세요. 이래야 김밥을 해놨을 때 더 오독오독해요. 계란에다가도 간은 안 할 거예요. 나물에 간이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팬에 기름을 붓고 기름 코팅을 이렇게 해주세요. 불을 끄고 계란 지단을 부쳐보겠습니다. 팬을 들고 살살 이렇게 가열을 바짝 먼저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이게 이제 들려요. 그러면 젓가락을 끝까지 넣으세요. 끝까지 살짝 들어서 뒤집어요. 이렇게. 그럼 지단이 다 완성되었어요. 밥 반 공기를 잘 펴주세요. 밥은 반 공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긴 해요. 그런데 밥이 적은 게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 공기가 딱 좋더라고요. 밥에 아무런 간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나물에 간이 다 돼 있잖아요. 참기름도 들어가 있죠. 깨소금도 있죠. 소금간도 있죠.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밥만 잘 골고루 펴줘서 나물하고 싸면 되는 거예요. 나는 김밥을 싸면 밥이 자꾸만 터져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주걱으로 밥을 좀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김밥을 싸놨을 때 밥이 안 터져요. 지단에다가 가진 나물을 넣어서 돌돌돌돌 말 거예요. 지단에 한번 싸는 이유는 나물에서 수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에 들어가면 밥이 불어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싸는 거예요. 한번 무나물 같은 거 약간 물기가 있죠. 골고루 그냥 나물 되는 대로 앉히면 돼요. 남았으면 남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다 섞어서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동치미무 이게 들어가야 아다가다가 또 간이 짭조름하게 맞아요. 속을 먼저 지단으로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야무지게 마세요. 꼭꼭. 그래갖고 이제 김밥을 넣고 밥을 꼭 이렇게. 김밥의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두면 저절로 딱 붙어요. 마지막에는 나물을 다 섞어요. 그냥 드세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싸셔도 돼요. 동치미 채장아찌 쫙 넣고 이것도 이렇게 꼭 좀 눌러요. 눌러갖고 돌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썰어볼게요. 짠! 어머, 너무 맛있게 됐다. 나물로 하니까 정말 좋네. 이거는 마지막 남아서 막 섞어서 나물을 쌌잖아요. 네. 그거나 그거나 다 이쁜데? 이거는 편하게 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 힘들게 안 하고. 이쁘다. 응. 명절에 남은 나물로 했는데 김밥 쌌는데 정말 이쁘죠? 나물김밥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명절에 남은 나물로 맛있는 김밥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묵은지를 싹 놔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묵은지 간장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묵은지를 양념을 싹 써서 꼭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가리를 잘라갖고 이렇게 길이로 찢어주세요. 만약에 우리 묵은지가 좀 짜다 싶으면 찬물에 좀 우려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묵은지가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조금 더 하셔도 돼요. 양은 파 곱게 다져서 약간 넣고요, 다진 마늘 약간, 그리고 참기름 조금 넣어서 얘를 살짝 조물조물 해 놓으세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양념 없어도 이렇게만 무쳐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대파를 총총총 곱게 다져주세요. 다진 마늘, 설탕 약간,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해서 일단 비빔 양념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김을 불에다 살짝 구울 거예요. 조미김도 좋지만 생김을 구워서 하면 향이 있고 정말 더 맛있어요. 뚜적뚜적 물이 팔팔 끓을 때 술을 딱 넣어요. 그리고 사르르 이런 국수를 삶을 때는 물을 좀 많이 받아서 삶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작은 데다가 국수를 많이 넣으면 퍼져버리거든요. 면이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슬 한번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딘가 면이 좀 뻣뻣하게 보이죠? 그냥 두지 말고 찬물을 붓기도 하고요. 중간에 이렇게 잡아서 한번 이렇게 해서 공기를 씌워잡고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면이 탱글탱글하게 잘 삼겨요. 이렇게 하면 국수가 촉 쳐졌죠. 이제 다 된 거예요. 면을 씻어왔는데요. 물기를 쭉 훑어주세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갖고 얘를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면이 퍼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탱글탱글하라고. 잡아서 무쳐놓은 묵은지를 싹 놔요. 요거를 착착 얹어갖고 드시는 거예요. 양념 해놓은 거 있죠? 양념장, 비빔 양념장을 여기다가 묵은지 간장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추석에 남은 과일로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는 껍질을 그대로 안 까고 할 거예요. 그냥 씨 있는 부분을 딱 오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썰면 돼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갈 크기로. 과일이 흔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제사에 쓰고 나면 위에를 이렇게 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색깔이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먹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샐러드를 해서 넣어놓고 한 이틀 정도는 상관없어요. 물이 안 생겨요. 배는 껍질을 까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크기가 결정되니까 이렇게 또 배가 들어가면 입에 씹힐 때 뭔가 시원한 맛이 나요. 근데 이거에 많이 들어가면 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썰면 돼요.
다시. 걔는 씻는 대로 완전히 제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요 안에 그 쌉싸름한 맛이 없어요. 뜯은 맛이. 밤두냥 썰어주세요. 밤이 들어가면 딱 씹을 때 뭔가 따닥해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샐러드 할 때 까서 넣곤 하지요. 명절 때 송편 속도하고 한다고 많이 해놓은 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꽃감. 뭐 감이 있으면 감을 넣어도 돼요. 우리는 꽃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씨가 있으면 씨를 빼줘야 돼요. 이건 씨가 없어요. 살살살살 씨를 발려주세요. 그래갖고 이것도 요만하게 한번 썰면 되죠. 만약에 부태추가 있다면 부태추를 넣어도 돼요. 계란을 이렇게 다져주세요. 있는 만큼 넣어도 되죠? 있는 대로.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마늘 대충 넣으세요. 많이 넣는 거 싫은 사람은 좀 적게 넣으면 되고. 진짜 많이 넣네? 조금 넣는 건데. 많이 넣는 거 아니요? 그래요? 넣고 살살 섞어줘. 이게 먹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이제는 남은 사라다하고 다 드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집에 혹시 땅콩 가루가 있다면 조금만 드세요. 그러면 물이 안 생겨요. 그리고 꼬시고 더. 여기서 나는 좀 단 게 먹고 싶다면 설탕을 조금 넣어도 돼요. 우린 안 넣을 거예요. 과일 샐러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름의 별미 황태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황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찢어진 것도 있고 통도 있잖아요. 통은 뭐 불려서 살짝 찢으면 되고 이것도 물에 한번 살짝 담궈야 돼요. 물 딱 넣어갖고 얼른 한번 물에다가 담가서 조물조물해서 이러고 꼭 짜주세요. 아주 살짝 그냥 뭐 담그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물에서 꼭 짠 황태를 먹기 좋은 크기로 가위로 손질해 주세요. 하다 보면 뼈도 나고 그러니까 뼈는 살짝 추려야 되겠죠. 너무 잘게 하면 식감이 없으니까 조금 큼지막하게 해도 돼요. 설탕을 먼저 한두 스푼 스푼 넣으세요. 물엿 휘릭 이르면 맨 마지막에 남았을 때 입안에 단맛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맛으로 한번 코팅을 해주세요. 자, 마늘, 고추장, 세 스푼, 진간장, 잘 조물조물 해주세요. 이렇게 황태 무침은 미리 뭐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해서 냉장고에 숙성시켜도 좋아요. 바로 해먹는 것보다. 이렇게 조물조물하니까 약간 물기가 짜작하게 나오잖아요. 물엿이 들어가갖고 황태에서 먹은 물을 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될 거는 간은 고춧가루를 넣을 거예요.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 만약에 고운 고춧가루 없으면 굵은 고춧가루 넣으셔도 돼요.
요렇게 묻혀갖고 이거를 여름 내내 비빔국수 할 때 고명으로 사용하세요. 아주 맛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생김을 고명으로 쓸 건데요. 바로 구워서 위에 고명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묻혀놨다가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아무렇게나 편하게 가위로 오려주세요. 팬을 예열시켜서 얘를 살짝 한번 뜨끌 거예요. 금방 덮어지죠? 살짝만 하면 돼요. 자, 김에다가 참기름을 한 스푼 넣고요. 설탕 약간, 다진파 약간, 진간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두세요. 살살 묻혀주세요. 황태와 같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고명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국수만 삶아서 딱 비비면 되잖아요. 김치를 총총총총 썰어서 고추장 한 스푼. 이제 국수를 비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대파 다진 거. 이렇게 해서 휘리릭 이렇게 묻혀 놓으세요. 잘 삶은 국수를 이렇게 넣으세요. 오, 이건 몇 인분이에요? 우리 집은 2인분. 이렇게 씻어갖고 얼음에다가 이렇게 두는 것도 팁이에요. 자, 참기름. 김치에 간이 다 돼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깨소금. 우리 미리 양념해놓은 황태 무침 있죠? 요거. 그냥 먹을 만큼 넣으면 되죠. 이거 좋아하면 많이 넣고 저는 좀 듬뿍 넣는 편이에요. 이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비빔국수를 잘못하면 퍼지잖아요. 씻어서 얼음에 꼭 재우세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퍼져요. 김 무침 해놓은 거 있죠? 이걸 넣어요. 이거를 고명으로 올리는 것보다 그냥 같이 무치는 게 훨씬 좋아요. 황태 비빔국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름에 날 덥고 입맛 없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다가 무쳐 먹으면 또 새롭거든요. 맛있게 늘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